밥 대신 이것만 먹으면 밀가루는 아무래도 밀가루보다 재구매 의사 100% 안녕하세요, 트루트루입니다.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을 엄청 많이 먹고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빵순이에 떡순이에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단백질 빵이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켓컬리에서 단백질 빵을 요만큼 이렇게 다양하게 사봤습니다. 제가 식품을 전공을 해서 영양 성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맛도 빠질 수 없으니까 맛있게 먹어보고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이 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드 촉촉한 카카오. 뜯으면 이런 모양이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 크기가 꽤 커. 가격은 4,500원. 먼저 성분을 볼게요. 단백질이 들어있는 성분은 계란이랑 우유, 난황, 바라현미, 그다음에 여러 유청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단맛은 프락토올리고당으로 단맛을 냈네요. 근데 올리고당은 설탕보다 한 40% 정도의 칼로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칼로리는 아니에요. 이거를 유의해서 드셔야 되고 이 제품은 유청 단백질을 여러 가지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백질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영양 정보를 한번 보면 나트륨은 뭐 적당하고 그다음에 식이섬유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이 빵에는 45% 정도가 들어있고 이 빵을 하루에 두 개 정도 먹으면 권장 섭취 콜레스테롤을 조금 초과할 수도 있다. 근데 단백질 함량도 33%로 되게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일단 먹어볼게요. 초코향이 되게 많이 나요. 초코향이 많이 나고 일단 제가 좋아하는 견과류가 위에 많이 박혀있네요. 어떡하지? 맛이 너무 없는데. 무맛. 무맛이야. 단맛, 짠맛 뭐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빵을 먹으려면 시럽을 무설탕 시럽이라든지 뭔가를 첨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거는 크기도 괜찮고 비주얼도 좋았는데 무맛. 끝! 초코 무화과 스콘을 한번 맛볼게요. 이 초코 무화과에서의 단백질 성분은 볶음 아몬드 분말이랑 아몬드 그냥 아몬드 분말 스테비아 그래뉼이 들어가서 스테비아의 특유의 그런 화합맛 없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맛은 신기하게 휘핑크림이 들어갔네요. 다이어트 식품같이 생겼지만 휘핑크림이 들어갔고 코코아 분말로 단맛을 냈습니다. 그럼 이제 먹어볼게요. 자, 뜯으면 이렇게 세모 스콘이 나옵니다. 먼저 향을 그냥 쿠키? 초코 쿠키 냄새예요. 향은? 원래 스콘이 이런 맛인가? 아, 그래뉼 때문인가? 약간 모래를 씹는 듯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거 까끌까끌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달아. 그냥 삼삼해 얘도. 먹어볼래요? 그렇게 스테비아의 단점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달지도 않아. 스테비아 들어가면 달아야 되는데 달진 않아요. 약간 무화과 많다. 아, 그래요? 무화과 스콘인지 몰랐는데. 말해서 알았네. 아, 이게 약간 씹히는 게 무화과 그 씨앗 같은 게 씹히는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해요. 영양 정보는 무난한데 맛도 무난하다. 다음 세 번째.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 두부 케이크. 요즘에 두부로 막 국수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부 케이크도 한번 사봤습니다. 두부 케이크라는 이름에 맞게 두부를 정말 많이 쓴 것 같아요.
전두부, 그 다음에 쌀가루, 가공두유로 단백질 성분을 채운 것 같은데 쌀가루는 아무래도 밀가루보다 조금 건강해 보이긴 하지만 GI 지수는 똑같이 좀 높기 때문에 많이 쓰면 아무래도 탄수화물을 좀 많이 섭취하게 되겠죠? 그리고 글루텐 프리 쌀가루가 아니라서 글루텐을 먹어서 배가 아프신 분들은 조금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영양 정보를 보면 단백질 근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한 10% 정도? 네, 지방도 14% 정도로 무난하고 탄수화물이 조금 들어있는 게 쌀가루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먹어볼게요. 이게 냉동으로 배송이 오기 때문에 하루 전날에 해동을 좀 시켜주셔야 돼요. 바로 먹을 순 없고 저도 이걸 해동을 했습니다. 먹어볼게요. 이건 제가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익은 붕어빵 냄새가 난다. 알죠? 그 밀가루 들익었을 때 나는 냄새가 조금 나요. 케이크라기보다는 조금 퍼석퍼석해서 그 케이크를 엄청 압축시킨 느낌? 그래서 폭신폭신하지 않고 두부 향이 많이 느껴져. 나쁘진 않아요. 근데 케이크 느낌은 없다. 다음은 제가 정말 두부 케이크보다 더 기대하고 있는 브라우니. 브라우니를 먹어볼게요. 일단 브라우니가 칼로리를 낮추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단백질은 우유가 들어갔네요. 우유가 정말 많이 들어간 것 같고 나은과 추출물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버터가 들어갔네요.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버터랑 아몬드 분말, 달걀, 코코아 가루. 그러니까 단맛을 내는 거는 나은과 추출물과 코코아 가루. 바닐라 추출액도 들어가서 향도 어느 정도 좋을 것 같아. 영양 정보를 보면 오로지 맛을 위해서 먹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뭐 단백질이 특이하게 많거나 그렇지 않고 탄수화물이 조금 낮다? 아무래도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아서 탄수화물은 낮은 것 같아요. 보통 100g으로 칼로리를 보잖아요. 그러면 100g당은 한 400칼로리? 이걸 두 개 먹으면 400칼로리. 약간 오트같이 생겼네요. 일단 향은 초코 향이 나고 딱 만지니까 쫄깃할 것 같진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퍼석퍼석한 식감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생긴 것도 그것이 생겼는데 맛도 그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쁘진 않다? 근데 초코 브라우니처럼 막 쫀쫀한 그런 느낌은 없어요. 막 쫀득쫀득한 느낌은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브라우니는 아닌데 익숙한 그 빵 맛, 오뜨, 초코빵 맛. 맛있네요, 이거는. 근데 이거 가격이 조금 비싸요. 가격이 다른 거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야. 밥 대신 이것만 먹으면 다이어트가 되겠지만 단백질 함량은 높진 않아요. 그래서 뭐 운동하는 사람이 단백질 보충을 하려고 이거를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대왕 카스테라가 유행했을 때 정말 많이 사 먹었거든요. 그만큼 카스테라를 좋아해요. 근데 이게 단백질 함량도 높고 성분이 좀 좋다고 해서 사봤거든요. 리뷰를 시작해볼게요. 일단 포장지가 마음에 들어요. 성분은 계란이 제일 1순위로 와있고 단맛은 알룰로스로 됐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분리대두 단백이 들어가고 밀가루가 조금 들어가긴 했네요. 밀가루가 아예 없는 제품은 아니에요. 단맛이 올리고당도 살짝 있네요. 대신에 보통 카스테라에 기름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식용유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제품은 식용유지가 일단 없어요. 기름이 없어서 칼로리가 조금 낮아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양 정보를 보면 아무래도 계란이 많이 들어가서 콜레스테롤은 좀 높고 알룰로스가 많이 들어가서 탄수화물 함량이 좀 낮아졌어요. 당류나 탄수화물 함량이 좀 낮아졌고 지방이 들어가지 않아서 지방도 높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먹어볼게요. 크기가 너무 만족스러워요. 크기가. 얘가 가격이 10g당 233원이에요. 제가 구매한 빵 중에서 가장 저렴했어요. 이게 커서 살짝 떼서 먹을게요. 안쪽은 촉촉하고 부드러워. 지금 먹어본 빵 중에 제일 부드럽고 우유랑도 잘 맞는지 먹어볼게요. 우유에 찍어 먹으니까 확실히 촉촉하고 카스테라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조금 덜 촉촉하다? 그 정도? 우유에 찍어 먹으면
제일 맛있어. 저는 이거는 다시 살 것 같아요. 재구매 의사 100%. 자, 이제 마지막 제로스콘. 이게 아까 브라운이랑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스콘의 성분을 먼저 볼게요. 아몬드 분말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얘도 생크림이 살짝 들어갔네요. 단맛은 에리스리톨로 냈고 에리스리톨같이 당알콜류는 너무 많이 섭취하면 설사를 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당알콜류를 먹고 배가 아팠던 적이 있으신 분은 조금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당알콜류가 4g인 거 보니까 에리스리톨이 4g 정도 들어갔네요. 에리스리톨이 자기 몸무게당 1g이 권장 섭취량이기 때문에 만약에 50kg다 그러면 50g까지 하루에 먹을 수 있어서 이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 없이. 칼로리는 220칼로리. 칼로리가 막 그렇게 썩 낮지는 않고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오징어 게임? 단맛이 없어요. 단맛 없는 아몬드 브리즈? 그거에 약간 맛이 나요. 약간 까끌거리고 나쁘지 않은데 약간 목이 맥혀. 근데 먹다 보면 아몬드 때문인지 약간 고소함은 느껴지네요. 나쁘지 않아. 자, 지금까지 저당 고단백질 빵들을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기존에 저희가 먹던 빵들이랑은 솔직히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입맛이 그렇게 까다로운 편이 아닌데 조금 맛이 없었던 게 있었네요. 영상을 끝내기 전에 이런 과학적인 영양성분표를 한번 분석을 하고 그 위에 저의 주관적인 견해를 얹었다는 거를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 성분이나 제품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바로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